맑고 깨끗한 하늘, 따뜻해진 날씨에 가만히 있어도 행복해지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집에 위험한 침입자가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집안 곳곳에 숨어 있는 공포의 존재. 이것에 장기간 노출되면 천식, 폐질환, 심지어 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각종 질병까지 유발하는 공포의 침입자. 우리 집 곳곳에 숨은 이것의 정체, 과연 뭘까요? 아이와 함께 온종일 집에서 생활한다는 김수희 주부. 여기 간지러워. 많이 좋아졌어. 근데 아직 빨간. 이사한 후부터 아이가 간지러움을 호소했는데요. 좁쌀만한 게 쫙 올라와요. 좁쌀만한 게. 간지러움의 원인은 바로 아토피. 갑자기 생긴 아토피의 원인은 뭘까요? 결로 곰팡이균. 곰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이가 죽고 있다. 바퀴벌레도 생겼다. 바퀴벌레. 집안 곳곳에서 발견된 이 곰팡이가 아토피의 원인일까요?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 같은 경우는 실내 공기질이 아무래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실내 공기질을 측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수치인데요. 실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저희가 이제 40 중반 후반을 형성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실내 상태가 나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집안 공기도 이렇게 나빠질 수가 있는 거구나. 이산화탄소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역시 기준치 초과. 고이산화탄소 혈증에서 생기는 이제 졸음, 두통 같은 건 생길 수가 있고, 문제는 이 초미세먼지가 한번 폐로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실외 공기오염 사망자보다 60만 명이나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건강을 위협하는 실내 공기오염. 이번엔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실내 공기질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한 주부를 찾았습니다. 먼저 실내 공기질부터 측정했습니다. 지금 결과가 미세먼지가 한 20대 정도 되고요. 초미세먼지가 10대 정도 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 다 좋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내 유해물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방. 생사 같은 거 구울 때 저는 창문 미리 열어놓고 후드 켜서 좀 지난 다음에 저는 굽거든요, 고기를. 요리 전환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요리를 한 결과를 보면 더 크게 요리에 의한 상승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 밀폐된 주방에서 요리할 때는 급격하게 높아지는 초미세먼지 수치. 주방의 환기가 정말 중요하죠. 두 번째, 의외의 유해물질 발생지 옷장.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연 뒤 옷장 문까지 활짝 여는 곽지원 주부. 이유가 뭐죠? 빨리하고 나서 바로 옷장에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제에 유해물질 같은 게 좀 있다고 들어서. 창문과 옷장의 문을 열어서 충분히 환기를 시켜준 후에 옷장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측정해보고, 또 창문을 닫아서 환기시키지 않은 상황을 만든 뒤 옷장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다시 측정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환기만으로 크게 줄어든 유해물질. 저는 환기를 하고 나서 방충망도 꼭 청소를 하고 있어요. 바깥에 미세먼지가 이제 여기 방충망 사이에도 많이 낄 것 같아서. 미세먼지가 가득 낀 방충망, 손쉽게 청소하는 비법이 있다고요? 저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게 뭐예요? 이거 쌀뜨물이에요. 쌀뜨물의 전분 성분이 미세먼지를 뭉치게 해서 손쉽게 청소할 수 있다는 사실. 자, 보기에도 미세먼지가 많이 닦였죠? 쌀뜨물 청소법, 효과 만점이네요.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거실에 놓인 카펫입니다. 청소하기가 힘들어서 방치해둔 카펫에는 미세먼지가 곳곳에 박혀있는데요. 똥바닥 같아, 똥바닥. 미세먼지가 가득 쌓인 카펫 청소는 이렇게 굵은 소금 하나면 준비 끝. 소금을 여러분들 이렇게 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뿌려요. 비비시면 돼요. 소금. 굵은 소금을 뿌린 후 꼼꼼하게 문질러 주기만 하면 카펫 청소가 된다는데요. 카펫 속의 미세먼지가 굵은 소금에 붙어서 떨어져 나가는 원리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관리해야 하는 실내 유해물질. 미세먼지가 있는 날이라고 할지라도 하루에 3번 정도, 30분 정도 창문을 활짝 열고 공기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고 환기할 수 있는 청정 환기 시스템도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꼭 환기시켜야겠죠?